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김용민 멘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네, 조금. 예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저 파라다이스 저 15,700원에 25%입니다. 아, 많이 힘드시겠다. 그죠? 최근에 사셨네요? 예, 예. 저번 달인가 산 것 같습니다. 아, 저번, 그래요? 저번 달인가? 예, 예. 아,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건데. 아, 그렇습니까? 아니면은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, 안 그러면 좀 그냥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요. 아, 그래요? 아, 우리가 예. 우리가 이게 손절이라는 게 아, 네네. 이제 뭘 의미하냐면 손절 떨어질 때 손절하는 거거든요. 주가라는 거는 네네네. 내가 생각했던 네네. 방향과 달리 되면 손절이라고 그러거든요. 네.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? 사기 전에 내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. 아, 이 종목을 아, 떨어진다고 무조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아, 진입 네. 자체를 내가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가 가장 중요해요. 어, 이 종목은 잘못 들어가셨어요. 아, 잘못 들어갔습니까? 어, 그 이유는 아, 왜 그러냐면 이는 이런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. 아, 예, 우리가 예. 아, 주식 잘 모르시죠? 아니요, 뭐 좀 저기 멘토님 저 강의 저 유튜브랑 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? 이 자리는 어때요? 예? 이 자리는 좀 저 비싸게 들어간 그런 자리. 아니,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파라다이스라는 업종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. 이 업종은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? 이거는 뭐 카지노니까 아무래도 중국하고 연결돼. 네, 예, 중국도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, 그죠? 네. 그 다음에 특히 관광객들이 네네.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럼 중국하고 네네. 우리나라 관계가 좀 좋아요, 안 좋아요?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관광객들이 이제 계속 한국에 막 들어와야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네네. 지금은 많이 네네. 뜸하잖아요, 생각보다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네네. 이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고 얘기해요. 근데 아, 이런 종목, 예, 이런 종목들은 또 하나 이제 중국과의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커요. 이 회사는 실적도 네.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적도 좋더라고요. 예, 실적이 좋은데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. 주가라는 게 실적만 가지고 네.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심리적인 영향, 인기가 있냐 없냐. 근데 이 카지노 관련주는 지금 인기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주가가 싸도 지금 싸다고 생각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질 수도 있어요. 인기가 없기 때문에. 이해됐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거든 가격이 싸거든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인기가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업종을 봤을 때는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. 아직까지는.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가격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. 가격이 싸냐 안 싸냐라고 붙는 건데 이 가격에는 봐봐 이쪽 보면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. 은봉이 많아요. 파란 봉이 많아요. 빨간 봉이 많아요. 빨간 봉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여기 보게 은봉이 많죠. 검은 은봉이 좀 진하게 한번. 아, 예, 뭐가 예. 많아요? 은봉이 많지 않으세요? 여기 보면. 네네네. 여기 파란 봉들이 많이 있죠, 여기요. 아, 맞죠. 네네. 여기 파란 봉 많이 있잖아요. 예. 파란 봉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해요? 많이 판다는 건. 아, 맞아. 예, 이렇게 보면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파란 봉이 많다, 빨간 봉이 많다라고 하는 건 심리적인 거예요. 여기 보면 다 은봉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은봉이 네. 약한 거예요. 이 가격 자체가 아 이거 힘드구나. 이게 은봉이 파는 사람이 많은 게 은봉인 거잖아요. 종가에 네. 이제 시가보다 종가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사는 에너지보다는 파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. 이해됐죠. 그다음에 살 자리는 네. 이제 두 가지로 보세요. 첫 번째는 이게 백허그라 그래요. 이 양봉이 세게 빡 들어간 날 있죠. 여기 봐봐요. 양봉이 빵 들어오죠. 예, 그때 예, 이렇게 예. 치고 올라갔죠. 그죠? 네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봐봐. 양봉이 두 개 딱 들어와서 치고 올라가고 여기도 어때? 양봉이 들어와서 치고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양봉 두 개 나오거나 이 양봉이 세게 이렇게 들어온 날 그때 레벨업이 될 거예요.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때까지는 좀 들고 있는 게 나아요. 좀 팔지 마세요. 여기 바닥 원전이니까요.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. 근데 굳이 손절하지 말고 좀 더 갖고 있으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. 15,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파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아,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